지성과 화합의 수담 릴레이 제11회 한세시럽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오늘은 홍익대와 연세대 16강전 제1국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김성룡 구단 진행의 용수입니다. 제가 하나 오늘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네. 저번 LG배 32강전에서 프로 기사들의 바둑을 보니까 참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파고의 수법이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파고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봐야죠. 예, 네. 프로 선수들도 큰 영감을 받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법도 있고, 그리고 네, 도저히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수법도 있는데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것을 이제 실제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이세돌 구단이라든지 박정환 네, 구단이라든지 커제 구단이라든지 이런 최고의 기사들의 바둑을 좀 흉내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흉내를 내야 되는 사람이 알파고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니까 인간보다 네. 네. 좀 포석이 뭐 정수가 아닌데도 뭐 난 어떻게 해도 이겨 하는 식으로 좀 둔 것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건 알 수 없죠. 네. 아무튼 대학 동문전에서도 네네, 뭐 아마 대학 동문전 나오시는 분들도 다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이니까요. 네네. 나름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마 시도해 보시는 분들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자, 먼저 대회 개요와 대진표를 보시겠습니다. 네, 한세시럽 후원 한국기업 바둑TV 주최 대학바둑연맹 주관입니다. 각 동문 최소 9명 한 팀 구성입니다. 총 상금 1,500만 원, 우승 500만 원, 준우승 300만 원입니다. 네, 1국은 릴레이 대국이죠. 각 팀 35분 타임아웃제입니다. 총 70분이 소요가 되고요. 2국 같은 경우는 이제 3인 페어 대국, 그리고 3국은 네, 각 3인 개인 대국이 되겠습니다. 이제 많이 보셔서 적응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8강 진출 팀이 고려대, 건국대, 동국대, 한국외대, 중앙대, 서울대 이미 예, 티켓을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 홍익대와 연세대는 예, 연세대가 사실 지난 최근 그러니까 4경기에서 7, 네, 예, 7회부터 10회까지 우승 두 분에 준우승 한 분을 차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연세대는 아, 최강 팀이라고 예, 볼 수 있겠고요. 네네.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팀 호흡이 잘 맞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네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9명이 출전해야 되는 이런 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네, 대회에서 더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선수층이 두텁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 네, 연세대 쪽에서는 사실 송재환이라는 아주 나이도 네, 어리고 걸출한 친구가 나타났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예, 이번에 바뀐 게 좀 손해가 아닌가요? 근데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많으니까요. 네. 많은 선수를 보유한 팀들은 사실 9명이 출전하는 이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확실한 에이스가 있어서 그 선수가 두 번 나오는 것도 좋지만 네네, 제 생각에는 오히려 호흡이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과연 예, 홍익대가 네,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연세대를 맞이해 어떤 전략을 세우고 나올지 네, 대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지성과 화합의 수담 릴레이, 한세시럽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연세대학과 홍익대학교의 16강전 8경기 제1국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연세대의 1장입니다. 네, 조용석 선수네요. 제가 그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네, 연세대가 처음 이 선수를 내보낸 것 같아요. 네, 올해가 11회째인데 네, 제 기억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예, 처음 출전하시는 분인데 연세대가 이렇게 네네, 툭툭 한 분씩 이렇게 나옵니다. 새로 네, 등장합니다. 네, 홍익대의 입장입니다. 김강섭 선수네요. 네, 김강섭 선수는 많이 나왔죠. 예, 네, 홍익대에서는 뭐 예, 좋은 선수 중에 한 분입니다. 대학 동문전을 하면서 네, 그동안 이제 이렇게 묻혀 지내시던 분들이 네, 다시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시면서요. 예, 가끔씩 있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상당한 네, 바둑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조용히 그냥 대회는 자기 일에 열중하면서 네, 바둑을 정말 그 취미로 이렇게 네, 삼으시면서 하는데 그 취미 수준을 넘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만 나가지 않을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뭐 그렇습니다. 회사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연세대학교는 조용석 선수, 김정우 선수, 송재환 선수,
네, 홍익대학교는 김강섭 선수, 지창석 선수, 한치선 선수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뭐 김정호 선수와 송주환 선수는 뭐 잘 아실 테니까요.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 지금 연세대가 최강의 멤버를 보냈는데 아, 조용석 선수는 정말 검증이 안 된 선수인데요. 연세대에서는 네. 검증이 됐겠죠. 이미. 네, 제가 대국 전에 만나봤었는데요. 네. 네, 신임 회장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러네요. 예. 네. 왜냐면 어느 정도 그 좀 알려져 있거든요. 예. 네. 그 각 대학 그 회장을 하시는 분은 그렇습니다. 다 이제 아시는 분이고 또 대부분 바둑 대회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아는데 조용석 선수는 정말 제가 처음 들었어요. 제가 연세대 분들도 많이 아는데 네. 예,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오더 나오는 걸 보니까 연세대학교로서는 어쨌든 1국은 꼭 잡고 가겠다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조용석 선수, 김정호 선수, 송지환 선수인데 뭐 일단 뒤에 믿을맨 두 명이 확실히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뭐 네. 김정호 선수는 시니어 최강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네. 있겠고요. 송지환 선수는 제가 전에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어렸을 때 그 최정 선수와 네. 예, 굉장한 라이벌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네. 그 어릴 때 그 유창혁 바둑도장을 다녔는데 네. 예, 프로가 아마 그냥 다녔으면 프로가 됐을 거예요. 네. 네. 어렸을 때 굉장히 잘 뒀어요. 오히려 바둑을 집에서 그만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아니, 그런 네. 경우가 많죠. 네. 네. 사실 그 바둑을 두는 어린 학생들 중에서 바둑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바둑과 공부를 다 같이 잘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바둑을 프로를 만들려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은 드물어요. 아, 네. 많지 않죠. 뭐 네. 저희 같이 바둑계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나 네. 이제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좀 아 좀 그래도 내가 프로인데 그렇죠. 우리 애들 네. 좀 같이 우리 아이들도 좀 바둑계 쪽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 네. 보통 일반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나요? 사실 없죠. 아,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갈등을 많이 느끼시다가 이렇게 좋은 대학을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재질이 있으면 공부로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네, 정말 뭐 대개 이제 바둑을 좀 이렇게 배우는 쪽은 엄마의 영향보다 아빠의 영향을 좀 더 받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네, 그 사실 저희 때만 해도 그랬어요. 네. 저 바둑 배울 때는 그 대부분 바둑 대회를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셨어요. 네, 네. 아버지가 바둑을 좋아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머니는 네. 거의 바둑을 모르셨고요. 지금이나 그때나 어머니가 바둑 모르시긴 똑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은. 네. 지금은 이제 응답하라 1988이라든지 그리고 알파고의 영향으로 네, 어머님들이 네, 바둑에 대한 인상이 좋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적극적이십니다. 아. 예. 그래서 바둑 대회 가봐도 어머니가 더 요즘은 많이 가세요. 아버지 잘 안 보입니다. 아, 네. 아주 뭐 정말 옛날하고는 조금 변한 그런 또 어떤 네.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바둑 대회를 보면은 이제 사실 저랑 제가 저도 이제 초등학교 자녀가 있으니까 네, 저랑 네. 비슷한 나이 또래지. 아버지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아버지들이 바둑을 하는 사람이 좀 적어졌습니다, 옛날보다.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네. 아버지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면은 아버지가 안 가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요즘은 바둑대회 많이 나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꼭 보면은 옛날에 교육에서 왜 한자를 갖다가 이렇게 좀 썼으면 한자를 잘하는 세대하고 좀 덜 잘하는 세대하고 예, 그렇죠. 좀 갈라지는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재밌어요. 예, 보면은 어머님들은 이제 바둑 모르시니까 이제 아이 근데 대신 어머니들은 장점이 있어요. 그 아이를 이제 섬세하게 잘 보시니까 네. 예, 아이의 기분을 잘 맞춰준다는 거죠. 아...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바둑 대회 가면 아버지들은 그냥 무조건 혼내거든요. 너 왜 졌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냥 위로가 네. 아니고 이거는 뭐 예. 혼내는 게 일이니까요. 예. 대리만족을 느끼시려고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죠. 근데 네. 어머니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애부터 위로하려고 하시고 네. 그러니까 바둑 대회가 따뜻해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네, 정말 그 중요한 네. 얘기네요. 아, 이제 좌변에서 참 재미나는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백이 지금 한 칸 뛴 거는 저축하겠다는 의사 표시 아닌가요? 예. 네. 근데 어떻게 방비를 해야 되나요? 나가서 끊는 거하고 그냥 빠져두는 거하고. 지금 이게 참 어려운데요. 네. 이런 거는 참 누가 그 정답을 말하기 참 어려운 게 선수를 잡겠다는 뜻인데요. 네네. 사실. 엄청난 악수예요. 악수잖아요. 예, 엄청난 네. 악수예요. 왜냐면 네. 이렇게 백이 그냥 빠져놓으면 네. 나중에 이렇게 잡을 때 끊어잡는 맛도 있고요. 네네. 또 첫 번째.
그리고 이걸 이제 이렇게 끊어놓는다고 하더라도 흙이 이으면 네. 사실상 늘어야 됩니다. 네, 언젠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네. 많죠. 그럼 네. 백이 이렇게 늘고 흙이 이었을 때 네. 이렇게 교환이 되는 거하고 아, 그렇죠. 네. 이거를 지금 끊어잡히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엄청난 차이네요. 예, 근데 이제 초반에는 그 선수 차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 이걸 백이 늘었을 때 흙이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죠. 예, 뭐 이거 여기 늘었는데 이걸 바로 잇는 분들은 예, 초보자죠. 예, 네. 사실은 초반에는 그렇죠. 거의 안 잇습니다. 사실. 예, 제 생각엔 이쪽을 빨리 두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아니면은 뭐 지금 이렇게 가도 아주 좋습니다. 네, 역시 붙이죠. 아, 그쪽을 두겠다. 네. 이거 꼭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정석에서 거의 없어진 정석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저치고 호구 치는 거는 거의 안 두지 않나요? 요즘은 거의 안 두죠. 네, 이거 그냥... 지금 저치고 네. 대부분 요즘은 두 칸을 이렇게 네. 벌리죠. 네. 이 호구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호구로 거의 뒀는데요. 어, 다 그렇게 배웠죠. 예, 다 이렇게 뒀는데요. 네. 네. 최근에는 이게 발이 너무 느려서요. 너무 느려서 그런 거죠. 예, 이렇게 두 칸으로 갑니다. 네. 근데 이유는 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덤이 네. 많아지면서 제가 생각할 때 요 호구 치는 수법은 다섯 집반 시대에 이제 네. 그 종말을 구한 것 같아요. 여섯 집반으로 넘어간 다음부터는 이 호구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그러니까 넉 집반, 다섯 집반, 여섯 집반 예. 바퀌에 따라서 이렇게 또 사라지는 정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되네요. 예. 덤에 따라서 너무 이제 그 덤을 많이 줘야 되는데 네. 발이 느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지고 있는 그런 정석이죠. 아예 뭐 손 빼는 거는 많이 나오지만 지금은 손 빼는 게 어울리지가 않겠죠. 네, 지금은 네. 이렇게 두고. 두칸 벌리면 네. 이쪽하고 여기 네, 지금 두칸 벌리죠 역시. 그런데 이렇게 갔을 때 백도 네. 꼭 벌려야 된다는 어떤 그건 없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여기 뭐 꼭 안 가도 되죠. 여기 귀가 이제 젖히는 게 있으니까요. 예, 네. 아무래도 압박이 좀 덜하죠. 근데 자체가 좋아요 지금은 아, 이쪽이. 자체로 좋은 자리. 예, 여기 너무 좋은 자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다음 수가 좀 어렵네요.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건지. 이쪽으로 지켜야 되는 건지. 아, 네. 뭐 이렇게 이거는 정말 답이 없는데요. 답이 어디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애매한데요. 참 보석에서도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네. 아예 손 빼고 여길 갈 수도 있겠어요. 지금 네. 너무 흙도 지금 들어가는 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싹 가야. 네, 아예 더 가야 되는지 이거 뭐 헷갈리는데 네. 여기도 아까. 이런 때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아, 사실. 네, 그렇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흐름은 뭐 팽팽하죠? 네, 지금 네. 잘못 둔 수가 한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항상 그 다크호스로 꼽는 대학교가 이 홍익대학교가 네. 꼽히는데요. 예, 홍익대도 이제 그 권용무 선수라든지 네. 또 박장호 선수 네. 그리고 네. 이제 김동국 선수라는 그 에이스들이 확실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선수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팀 전력이 많이 달라집니다. 네. 제가 홍익대 어떤 그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 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 이제 오늘 선수로 출전할 지창석 선수 중반에 네. 저쪽에서 뭐 기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옛날에는요. 네. 같이 하고 같이 또 식사하고 하는 걸 봤는데 아, 참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네.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러십니까? 위기질서 잘 서 있고요. 아, 예. 참 대학 예. 열심히 하고요. 예. 예. 그런 그리고 거 있죠. 정말 그 나이 차이들도 많이 나는데도 네. 너무나도 그냥 같이 한 몸이 된 듯이. 맞습니다. 저희 외대 쪽에서 생각해 보면 네, 너무나도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학마다 약간 색깔이 있는데. 네네. 저도 이제 그 모임에 이제 자주 이제 초청받아서 네. 가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이 홍익대는 정말 그 잘 어울려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네. 뭐 이렇게 좀 위계질서가 있으면서 잘 어울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묘하게요. 네. 네. 예. 사실 위계질서가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런 근데 전혀 없더라고요. 별로 그런 예. 분위기가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야, 아무튼 다른 건 모르지만 호흡은 잘 맞겠다. 아, 예.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대국 전에 그 홍익대를 만나서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없냐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이제 많은 기후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네. 좀 바둑 TV로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합세해 주시면 네. 참 힘이 되겠다는 말씀을 예. 하셨어요. 참 좋은 얘기신데. 예, 네. 너무 좋은 얘기죠. 그렇죠. 예, 지금 들어가는데 네. 이쪽도 좋은 수입니다. 근데 여기가 끊어져 있으니까 좀 가치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죠. 예. 아무래도 집을 네. 부수는데 여기 돌이 있으니까 많이 부서지지 네. 않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심리적인 겁니다. 사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또 33이 비어 있으니까 네, 그렇죠. 후기 입장에서 들어올 때 그때 33 들어가면 또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이쪽으로 오더라도 요 33이 있으니까. 아, 그래서 네. 둘 수 있다. 네, 그런 의미로 둔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뭐 굳이 해석하자면 그런 거 같네요. 뭐 그래도 여기 오기는 와야죠. 네. 여기는 김성룡 해설위원께서는 네. 만약에 조금 전에 백이 눈목자로 왜 대세점 네. 같은 데를 뒀는데 그 수로 역시 그래도 하변을 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셨나 보죠. 아니 저 같으면 아니 이 수도 좋은 수인데요. 네네. 저 같으면은 이쪽을 뭔가 둔다든지 아니면 여기 아니면 걸칠 것 같아요. 예, 우상기 쪽으로요. 예, 예. 네. 아니 뭐 그렇다고 이게 뭐 안 좋은 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아유, 뭐 좋은 수죠. 예. 지금 흙이 여기를 도는데 사실 이 수로 이쪽을 둬도 이쪽을 여기로 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화점에 둬서 네. 눈목자로 박았으면 그다음 수가 여기요? 네네. 만약에 흙이 한 칸 왼쪽으로 이쪽으로 갔을 때 네. 이쪽은 어떤 의미겠냐면 여기를 이렇게 만약에 오면요. 네. 오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칸으로 그 좀 압박하는 네. 게 좀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차단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둬야 되거든요. 아 조금 아니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뭔가 좀 뒤로 후퇴하는 네. 느낌이 들어요. 제자리 그러면 네. 그런 느낌이 조금 드네요. 안 두면 또 붙이고 건너가 버리니까요. 아니면은요. 네. 아 거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네. 아예 손을 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붙이면 네. 이 교환은 손해 보진 않았어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돌이 여기 있는 거냐 여기 있는 거냐의 차이거든요. 어차피 네네. 백은 넘을 테니까요. 아 그러면 여기 있는 거보다 이쪽에 있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 그러네요. 예. 지금 붙였는데 넘어갔죠. 예. 이거는 그러면 다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 넘어간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이럴 때는 네, 지금 저 치면은 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지금 있을 텐데요. 예. 뭔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손을 빼야 됩니까? 아니요, 요건 하나 해둬야죠. 아, 그거 하나 교환. 요거 여기는 다 득입니다. 네. 아마 이렇게까지는 될 것 같은데. 아, 그걸 해두는 게 득이겠는데. 예. 여기까지 전 두고 싶은데. 아예. 네. 이거는 이건 생략하고 줄 수 있습니다. 이쪽이 워낙 좋은 자리라서요. 여기나 뭐 이렇게 는수는 이렇게 만약에 가정된다고 네. 봤을 때 비마 달리기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아주 중요한 자리는 아니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렇게 들으면 당연한 듯이 느껴지는데요. 막상 아마추어들이 저런 수를 들으면 아, 왜 뒷맛을 다 없앴어 하고 네. 또 그런 야단을 또 맞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이런 껴붙이는 맛이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돼 있는 장면에서 여기 는 거랑 다름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방향은 지금 좋은 자리를 갔습니다. 거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사실 백은 여기를 하나 두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굉장히 두터운 자리고요. 자체로 정말 네. 두고 싶은 자리죠. 네. 그게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네. 둔다면 요즘 알파고 같이 이렇게 어깨 짚는 수 아. 이런 수가 좋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두면 큰 모양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요즘 뭐 어깨 짚는 수는 아무 때나 두라고 하는 거니까요. 네, 거길 가면은 이제 삼삼을 가겠죠? 네, 이건 뭐 네, 자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네. 넘겨줘야 되나요? 이거 애매한데요. 네. 이런 게 제일 어렵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정말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백이 여길 뒀잖아요. 네. 이런 수는 이제 이쪽을 붙이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요 돌이 없으면은 여기 가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네. 교환이 될 테니까. 네. 그런데 아, 그 교환이 네. 없으면 이렇게 잡혀 있는 네. 상황이면 이거 잡을 맛이 안 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이걸 이렇게 두면은 뭐 왕창 파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아, 네, 지금 뭐 팽팽한 포석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네, 초반전을 종료하겠습니다. 두 선수가 지금 얼른 일어나고 싶네요. 뒷선수한테 넘기고 싶은 것 같아요. 네.